안녕하세요. 최신 영화 두 편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치시켜드리는 무비 빅매치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우리 곁을 찾아온 복수극 두 편을 매치시켜 볼 텐데요. 스페인 영화 아디오스 그리고 미국 영화 킬러맨입니다. 우선 두 영화의 전력부터 만나보시죠. 아디오스는 스페인의 파코 카베저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2016년에 개봉한 전작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과 함께 다시 한국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영화 킬러맨, 메가폰을 잡은 말릭 베이더 감독은 우리에겐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존 윅,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의 제작진이 합류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그럼 두 영화의 주연 배우 살펴볼까요? 아디오스의 주연은 스페인의 믿고 보는 배우 마리오 카사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영화 더 바 그리고 인비저블 게스트를 통해 얼굴을 알렸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액션 그리고 가슴 절절한 부성의 연기까지 해내며 대한민국에서도 믿고 보는 배우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영화 킬러맨은 헝거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리암 헴스워스가 주인공을 연기합니다. 이번에도 그의 전매특허인 액션은 기본이고요. 기억을 잃은 인물을 날카롭게 연기해 또 한 번 국내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죠. I don't feel anything. 자, 이름만 들어도 기대되는 배우들이 등장하는 이 두 영화 중 어떤 영화가 이번 빅매치의 승자가 될까요? 영화의 줄거리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영화 아디오스입니다. 마약 카르텔의 일원인 후안. 그는 현재 수감 중이지만 딸의 성찬식을 위해 외출을 나오는데요. 아내, 그리고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후안의 딸은 사망하고 맙니다. 한편 교통사고가 난 인근에서 집시들이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집시들을 죽인 강도가 후안 가족의 뺑소니범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분노하는 후안. 그는 자비 없는 복수를 하리라 다짐하는데요. 사건에 다가갈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건데요. 과연 후안은 범인을 찾고 딸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